지금 손흥민과 토트넘은 마치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의 한 지역 언론 매체에서 나온 충격적인 정보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파급 효과는 국내 축구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팬들은 분노를 표하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기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매체의 정보가 많은 것을 시사하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서 주장직을 박탈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갈등이 숨겨져 있어 많은 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홀라TV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국 언론 포트볼 팬캐스트는 20일 토트넘은 주급 7만 5천 파운드를 받는 선수를 손흥민 대신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트볼 팬캐스트는 토트넘과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의 주장직을 박탈하고 팀 내 덜 두드러진 선수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32세로 아직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트넘과의 미래에 대해 공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손흥민을 대신해 비카리오를 주장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2026년에 떠나게 된다면 새로운 주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미드필더는 엠폴리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모든 면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이후로 손흥민을 대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비카리오를 미래의 주장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오랜 기간 주장직을 역임한 전 골키퍼 요리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카리오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새로운 요리스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음 시즌 비카리오를 주장으로 임명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를 들은 일부 전문가는 이 기사가 많은 국내 언론에서 포트볼 팬캐스트를 인용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꾸고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 원래 기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손흥민이 2026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비카리오에게 주장직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국내 언론은 손흥민을 해고하고 주장직을 박탈해 비카리오에게 넘긴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지어낸 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많은 축구 팬들은 기레기 기사를 찾아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팬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기사가 너무 나쁘다고 말하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정보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언론이 손흥민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기사의 배경이 손흥민과 토트넘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지역 언론이 손흥민에 대해 글을 쓰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놓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직 박탈 등의 뉴스가 공개되자 팬들은 손흥민을 최악의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적시장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름 이적시장에서 최상급 공격수 솔란케를 영입한 것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토트넘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팬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 윙어 에베리츠 에젯, 울버햄턴의 오른쪽 윙어 네툴 또는 이름 없는 독립된 공격수를 영입해야 하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적 전문가들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계약을 연장한다면 토트넘은 그를 유일한 공격수로 삼아 왼쪽과 오른쪽 윙어를 영입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고 만약 연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독립 공격수를 영입해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배치하고 팀의 골을 기록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미래를 바라보는 멀리 보는 시각에서입니다. 그들은 그가 독립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 이후 팀의 질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떠난다면 팀은 골을 담당할 선수와 그를 지원할 전술을 마련하여 팀 로스터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의 전술은 손흥민을 박스 밖으로 내보내고 그의 역할을 솔랑케를 지원하는 역할로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리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동의 없이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무지한 언론의 주장일 뿐이며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연장 옵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연장 옵션이 불안정한 미래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담보로서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도 나폴리와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있었으나 나폴리 회장은 스팔레티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신 이를 스스로 이행하면서 스팔레티가 나폴리에 1년 더 머물 것이라고 언론에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팔레티가 불만을 품고 계약을 종료한 전례가 있었으며 연장 옵션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유 이적 예정인 선수들이 자유롭게 모든 유럽 대형 구단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자유계약 선수로 만들으면 아시아 시장도 잃게 되어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 미디어는 손흥민이 현재 모든 구단의 이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떠나기 전에 엥포스테코글루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영국에서 직접 이 손해를 중계한 방송사이며 최근 기자회견에서 큰 압박을 받고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매우 무례하게도 최근 뉴스에 대해 조소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면서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태도가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며 팬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반영하듯 영국의 많은 도박회사들은 이번 시즌 가장 빨리 해임될 감독의 순위를 발표하여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두 번째 자리에 위험 있게 서 있으며 내일 해임되어도 놀라지 않을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가 경기를 이겨야 하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인터뷰에서의 태도는 오만하고 팬들을 경멸하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술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들을 조롱하며 콘테가 토트넘에서 해임될 때와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프렌트포드에게 패배할 경우 레비가 그의 해임 버튼을 바로 누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를 내보낸다면 토트넘은 중위권으로 추락하게 되고 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을 적으로 대한다면 현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흥민에게서 소나기 같은 폭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과 같은 득점력을 가진 선수들이 EPL 레벨에서는 일반적인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판단이 해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독과 멤버십은 매일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열정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여기는 홀라TV입니다.